조악한다! 시간을 조종하는 힘! 야! 하나, 둘, 셋, 야! 분명히 치라이몽이 저 나무로 들어갔는데? 여기 뭐지? 오! 오! 아니 나무 안에 뭔 이런 문 다 있어? 여기 뭐야? 이게 이상한 포션도 있고 이 아저씨 생긴 것 좀 봐! 사람같이 생겼지만 뭔가 다르단 말이야? 고양이도 서 있고 말이야? 여기는 뭐 엘프랑 결혼하는 방법? 이 벌은 뭐야? 소난다라고 할 것 같아. 너는 지랄몽이잖아. 응? 지랄몽? 그건 누구지? 내 이름은 지터 스트레인지다. 지터 스트레인지. 지터 스트레인지? 그거는 지랄몽이랑 다른 건가? 아니면 뭐지? 뭐 아무튼 인간, 여기는 어떻게 온 거지? 아 그냥 쥐라이몽인 줄 알고 그냥 뒤따라오다가 뭐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바로 초능력 상점이다. 초능력 상점? 그래. 여기는 인간들이 가끔 아주 드물게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뭐 내가 선심으로 초능력을 한 번씩 팔아주는 곳이지. 그리고 말이야. 초능력은 공짜로 가져갈 수 없어. 랜덤으로 돌려서 한 번에 뽑을 수 있지. 그래 인간, 너도 한 번쯤은 네 운을 테스트해보는 건 어떤가? 아이 재밌겠네, 재밌겠어. 아이 그럼 저도 한번 돌려볼게요. 좋아, 그럼 간다. 돌려 돌려 도루마무. 그 능력이 걸렸군 인간. 그 능력은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하루에 한 번이요? 아이 괜찮아요. 이걸로 진짜 초능력이 된단 말이지. 바람기.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휴, 집에 들어가기 무섭네. 여보 나 왔어. 여보, 오늘은 늦게 왔네? 응? 야근한다는 말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지? 말이지? 오늘 회사일 때 바빴거든. 아, 부장님이 야근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나 집에 빨리 와서 집안일 도와주려고 했지. 아,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어깨 좀 주물러줄까? 어깨 좀 주물러줄게. 앞에 봐. 화내지 말고. 아 여보는 아 오늘 더 이뻐진 것 같아. 나 어깨 좀 주물러줄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여보 잠깐만 기다려. 아니, 화가 났나? 역시 뭔가 수상해. 응? 아무래도 능력을 사용할 때가 된 것 같아. 이걸 먹으면 독심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좋았어. 여보. 또 집안일 도와주기 싫어서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온 거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아이고. 이 옆했네. 눈치는 정말 빠르다니깐. 집안일 도와주기 싫어서 신입사원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노래방에 갔다 왔는데 눈치가 빨라. 아니야 절대 그런 거. 그러셨어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치밀하게 부르고 오셨어요? 여보 그거 어떻게 그걸 도대체 뭐야? 어떻게 알아버린 거야? 도대체
알긴, 어? 응, 뭐지? 어떻게 알긴? 난 여보, 독심술을 배웠거든, 독심술. 독심술? 그럼 내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럼 이것도 읽을 수 있을까? 반지 멍청이, 뱃살 출렁출렁 괴물. 아! 출렁출렁 괴물! 정말 내 속마음을 읽고 있잖아!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낙대! 근육 파괴쇼! 으아! 아니, 나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 어? 좋게 좋게 하면서 속으로는 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요!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니, 아니, 나무에 들어간 거야? 아니, 도대체 뭐야? 와! 아유, 속상해서 진짜로. 아유, 왜 이렇게 사람을 말이야? 어떻게 보는 거야, 대체? 우리 남편 서류 가방이잖아. 이게 무슨 냄새지? 뒤적뒤적. 어? 이거 담배? 그러니까 이 물약을 먹으면 나한테 예지의 능력을 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 포션을 먹고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헤헤, 좋았어. 바로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 능력이 생겼다. 이걸로 우리 와이프의 화를 풀어주는 거야. 모든 걸 예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다녀오셨어요? 아, 리아야! 잠깐! 조심해! 네 위에서 모루가 떨어질 거야! 에? 아니 어떻게 갑자기 모루가 떨어져요? 말도... 봐봐! 아빠는 예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여보! 이리 좀 와봐요! 여보! 왜 화난지 모르겠지만 난 미래를 보는 예지 능력이 있어! 예지 능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나 화난 것도 알고 있겠네요? 당연하지! 어? 당신은 정확히 3초 뒤에 오른손으로 내 뺨을 칠 거야. 아! 봐봐. 아, 내 말이 맞지? 3초 뒤에 날 때릴 줄 알았어. 봐봐. 어? 담배 끄였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필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잠깐, 당신 정확히 3초 뒤에 이번엔 뺨 두 대를 때릴 거야. 우리 남편 예지 능력이 생기긴 했나 보네. 아주 잘 맞춰. 아주 잘했네. 대단하지. 그럼 제가 다음엔 뭘 할지도 한번 맞춰볼래요? 다음엔 근육 근육 파괴쇼!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어? 여기가 아빠가 말한 그곳인가 본데? 오! 돌려! 도르마노! 고맙습니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생기다니 너무 부끄럽잖아! 아, 학교 늦었다. 오늘은 골목길에 있는 지름길로 가야지. 아니? 이럴 수가. 저 형은 전국구를 제피한 진짜 무서운 싸움 좀 하는 고등학생 형이잖아. 어쩌면 좋지? 이 길로 가야지 학교로 빨리 갈 수 있는데. 아, 오늘은 어떤 녀석의 삥을 뜯어볼까? 아, 맞아. Alright. Thinking about 나한테 능력이 있지. 그걸 마시도록 해보자. 어째? 저기 사람이 오는구만.
저 녀석한테 삥을 뜯어보겠어. 어? 뭐야? 저 사람 뭔가 예뻐 보이는 뒤통수인데? 한번 꼬셔봐야겠어. 저기 뒷모습이 아름다우신 여성분, 오늘 저랑 한번 놀아보시겠어요? 아, 왜 그러세요? 오, 내 능력은 민기. 안 넘어오는 남자가 없지. 이렇게 이쁜 나인데 어떻게 때릴 수 있겠어? 난 천재야. 아니 세상에, 얼굴이 코끼리한테 짓밟힌 것처럼 얼굴이 뭉개졌잖아. 너무 열받아. 내 주먹이 울기 시작해. 참지 못하겠어. 뭉개줘야겠어. 와우! 아, 이렇게 섹시한데 저를 때리신다고요? 섹시는 무슨! 죽으십시오! 눈눈 안 나나? 어? 야, 리아야! 야, 괜찮냐? 아니, 너 그나저나 왜 그런 못생긴 얼굴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사실은 민기의 능력자야. 뭐? 내가 실성을 했나? 어?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서 얻었는데? 그게 말이지. 돌려둬요, 도르마무. 아, 고맙습니다. 좋았어. 나도 이거라면 퉁퉁이를 짓밟을 수 있어. 내 닌텐도 스위치를 뺏어가놓곤 벌써 한 달째 안 돌려주잖아. 오늘은 받아가겠어. 우와우, 화가 난다. 아, 재밌다. 야, 퉁퉁이, 내 닌텐도 스위치 돌려줘. 야, 조금만 더 빌리자야. 좀 재밌네. 야, 벌써 한 달째 빌렸잖아. 빨리 돌려줘. 아니, 이 자식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내가 쓰겠다는데 맞을래 너? 역시 이 녀석 구제불능이구만. 내가 혼내줘야겠어. 넌 죽었어. 뭐야, 네가 날 죽이겠다고? 자, 투명 포션을. 블러동, 블러동. 뭐야, 저 어디 간 거야? 난 투명 인간이야. 안 보이지? 내가 너 이렇게 마구, 마구 때려줄 거라고. 아, 이 자식 짜증 나게 하네. 이 자식 양동이는. 저 녀석이 나한테 물을 끼얹으니까 내 몸이 다 보이잖아. 이 자식이 넌 죽었어, 이 자식아. 뚝뚝아, 잠깐만 일로 와자. 미안해. 에이, 자식, 다신 까불지 말라고. 야, 그보다 그 능력 어디서 왔냐? 이 능력은 말이야, 잉여노시에 있는 나무 밑에 있는 문 있는데 거기서 돈 주고 샀어. 아, 그렇구만. 알겠어. 거기 딱 가만히 있어. 이따 팰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목걸이만 들고 있으면 시간을 돌릴 수 있다 이거지. 뭐 쓸 일이 있겠냐? 닌텐도 놔야지. 마더! 마더! 김미호 원달러! 이 녀석이에요, 엄마! 제가 내 닌텐도 뺏어갔어! 그리고 나를 엄청 엄청 때렸다고! 제니? 우리 아들 이렇게 혼낸 게? 아주 내가 혼내줘야겠네! 대기 자식, 지상이 엄마를 불러오다니! 하지만 괜찮아. 나에겐 시간을 돌리는 능력이 있지. 좋아, 간다! 시간을 조종하는 힘! 야! 좋았어. 이대로 태태기를 때리기 전으로 돌아가서 안 때리면 태태기 엄마를 안 부르겠지? 좋아, 간다, 과학으로!
엄마! 퉁퉁의 시간이 또 거꾸로 흘러간 것 같아요! 응? 근데 저건 뭐니? 어? 어? 엄마, 저건 정자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 어? 퉁퉁이가 정자로 보내... 바뀌었다. 그렇구나. 가자, 엄마. 가자.